구이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돼지를 푹푹 삶아 국물과 함께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요. 부산의 돼지국밥 골목은 그 시절부터 생겨났습니다. 한솥 가득 끓인 돼지고기 육수에 푸짐하게 돼지고기를 넣고 밥과 함께 말아내는데요. 이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단골들로 가게는 오늘도 북적입니다.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이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.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세상이지만 이 맛을 대체할 음식은 없다고 하시네요. 간단하게 소주 한 잔 먹기는 참 좋아. 가격도 싸고 푸짐하고 맛도 있고 하니까. 쫄깃쫄깃 쫀득쫀득한 진짜 맛있어요. 돼지국밥 소뚜껑 개봉박두. 와, 생각보다 다양한 부위가 쓰이고 있는데요. 이거는 대창이고. 그래, 고기만 삶는 것보다 이런 거 같이 어우러지게 삶아야 국물도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아무데나 없어. 이거는 부산에 와야 이런 거 막창. 막창이고. 국밥을 말 땐 국물을 부었다 가셨다 하는 토렴을 해줘야만 더 맛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. 한 그릇을 만들기까지 정성을 쏟아야죠. 토렴하는 게 훨씬 이제 정성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우리도 해봤거든. 가스에 하는 것보다 훨씬 맛이 더 하고. 그러게 이 밥을 식혀가지고 이래 하거든. 뜨신 밥으로 하게 되면 금방 퍼지니까. 이분들은 벌써 수십 년째 단골입니다.